와! 편집장님! 괜찮으세요? 그럼 물론! 다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혼자서도 걸을 수는 있어. 무사했네? 동생은? 네, 괜찮아요. 지금 간단한 치료 중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윤찬석 씨는? 있겠죠, 어딘가에. 아마 어딘가에서 취재라도 하고 있겠지 뭐. 아무튼 서둘러. 이번 헬기를 놓치면 위험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해.
어떤가요, 신건일 씨?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는데 대단하군요. 이 큰 도시가 3일 만에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이런 짓을 했나 하는 겁니다. 자네는 정말 탁월한 기자로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다니. 감사합니다. 맞아. 이 섬은 내가 만들었어. 그렇기에 애착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파괴할 생각도 없었지. 그러나 이 섬의 구조에는 결함이 있어. 그것은 인정해. 이 지경까지 됐으니까. 그럼 순전히 설계상의 결함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는 셈인가? 세연이? 왜 아직도 이곳에 있는 거니? 삼촌은 왜? 뭐야, 또 너희들이야? 지금은 취재 중이니까 조용히 있어줬으면 해. 신건일 씨. 그래, 됐다고? 정말 잘했다, 건이라. 이제 원하는 시간만 정하면 돼. 언제 하지? 6월 21일로 잡을까 생각 중이야. 6월? 아, 그렇군. 그날이야. 좋아. 6월 21일로 하자. 이걸로 드디어. 결말을 내야지. 또 한 사람은 국토정책국의 김여명? 아무래도 반정부 조직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신건일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죠? 복수. 복수? 그래, 복수다. 겨우 복수를 위해 도시를 바다로 가라앉혔다는 얘기입니까? 복수의 상대는 정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 정부? 정부는 나의 가족을 죽였어. 너? 신현도에 사용할 토사의 채취 작업 중 산이 붕괴됐고 그곳에 휩쓸린 내 가족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건가요? 확실히 안전관리 문제가 있었어. 그러나 그 자식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담당 회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지. 그 후로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신현도 건조는 계속됐어.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현장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말이야.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고 심지어는 자살도 생각했었어. 그것을 막아준 것이 김여명이다. 그는 나에게 목표를 심어주었어. 그 목표가? 이 섬을 가라앉게 해서 정부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지. 과연... 그리고 또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신건일 말입니까? 아직 살아있습니다. 간단히 죽게 놔둘 순 없죠. 가족들을 죽인 의미가 없어지니까. 녀석과는 친구라서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낼 겁니다. 뭐야 이건? 하나건설의 임원실에서 녹음했던 것입니다. 누구하고 무선으로 연락을 취한 것 같았는데. 신근일, 그 안에 있지? 문 열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삼촌. 세연아, 어서 먼저 가거라. 난 잠시 혼자 있고 싶구나. 자, 간다.
꿈을 버리지 마!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으로 도망쳐!
저쪽이야. 여기라면 저쪽으로 갈 수 있어.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까 먼저 가. 네. 네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 안 해. 하지만 너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기사를 써서 세상에 알려야 해. 자네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나에겐 아주 불쾌한 일이지. 넌 정말로 끈질긴 놈인 것 같아. 네가 살아있다면 난 언젠가 큰 피해를 보겠지. 미안하지만 죽어자 하겠어. 김여명. 뭐야? 그 아이는 내가 데려가고 싶어. 내 조카거든. 좋을 때. 지금 볼 일이 있는 건 저 녀석뿐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뭐야? 하필이면 이런 때. 아주 중요한 얘기야. 말해봐. 뭐해? 빨리 말하라니까! 네. 내 가족을 죽인 게 너냐? 무슨 소리야? 전 청년에게 다 들었어. 10년 전의 사고는 네가 한 짓이라고. 그랬군. 대답해! 사실이야! 말해! 실례하니? 난 그런 유치한 짓은 안 해. 완벽한 사고로 보였잖아. 좀 쓸만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눈치도 없이 짓거리는 녀석일 줄. 어쨌든 너 아무래도 네가 있으면 일이 꼬여.
이젠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아줘. 짜증 나니까. 10년 동안 난 최선을 다했다. 삶의 목표를 일깨워진 너에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담대를 하고 싶어.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어. 우린 친구잖아, 안 그래? 마지막도 같이 가자고. 빌딩 옥상에 생존자 발견! 빌딩 옥상에 생존자 발견! 괜찮겠나? 구조할 수 있겠어? 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지금부터 구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6월, 비. 창밖의 시년도는 영원히